청송사과 이규리. 전화로 주문을 했더니 그 남자는 먹기엔 그냥 괜찮다며 흠 있는 사과를 보내주었다. 흠, 흠. 내 흠을 어떻게 알고서. 어제오늘 이미 여러 차례 떨어진 내 하관은 바닥이니 거리에 떠다니는 삼엄한 얼굴은 또 무슨 생각들을 놓친 낙과냐. 비나 번개를 안아 제 흠들은 자신의 몸으로 모서리를 삼킨 거지. 말도 못하고 심중에 울음을 넣은 거지. 그렇게 견딘 시간은 울퉁불퉁 붓고 아물어 과도의 끝이 닿자 이제야 길었던 통점이 떠나가고 뭐 큰일이나 날 것 같았던 당신의 법도 잘려나가고 자른 채로 잘려나간 채로 그냥 묻어 살기엔 괜찮으니 도리어 면면하지. 흠 있는 존재 단물까지 나는 이 서사의 사랑스러움을 견딜 수 없으니.